아, 첫 손님이 누구려나. 알람이 와 있는데. 슈치타, 이름 RM, 김남준, BTS 리더. 저의 솔로 앨범과 맞물려 런칭되는 것이 상당히 기묘하네요. 제가 첫 손님이라니 오지고 지리게 영광입니다. 풍악을 울려라. 예, 네, 우리 축하합니다. 웰컴, 네, 웰컴, 웰컴, 합니다. 사랑하는 민윤기 유튜버 대회 축하합니다. 저의 첫 손님, 아, 솔로 앨범 발표하고 나타난 아티스트 RM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슈강이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와 RM입니다. 예, 오늘 뭐 첫 게스트고요. 제가 나와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사실 RM 씨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거의 유튜브 거의 1세대 중 한 명이죠. 예, 1세대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저희도 유튜버입니다. 저희는 BTS 데뷔 직전에도 유튜브가 있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신인다운 파이팅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야, 이건 뭐 뭘 준비해온 겁니까? 원래 전통주들이 고도수가 많아요. 종류가 진짜 많아요. 이거 CS 아니야, 이거? 오늘 기억하겠네. 슈가와 취하는 타임. 일단 이름이, 아 근데 슈치타 일단 찰지긴 한데, 아 슈가룬 뭐 아니면 이럴 슈가 저럴 슈가 이런 거 어때요? 귀엽잖아요. 아무튼 오케이. 네. 사실 이제 원래 RM 씨가 술을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니었어요. 요즘엔 제가 제일 자주 하는 거 같긴 한데. 제가 어릴 적에 술 먹고 들어오면 굉장히 한심하게 보는 멤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술을 좀 먹는다는 제가 소문을 좀 땡기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지향하는 방송은 술이 곁들인 토크 방송이지 막 술 왕창 먹고 막 실려가고 이런 방송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거기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들을 또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원하는 거라. 또 형이 또 입담이 그래도 저희 중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좀 잡지식들이나 이런 걸 또 전해주고. 아, 또 잡지도 또 꺼내. 그러니까 또 뭐 아 이거 위스키의 역사는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해주고. 아까 손에 들고 온 걸. 아 네. 뭘 준비해 온 겁니까?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과거와 지금 현재를 상징하는 이제 두 술인데 첫 번째는 이제 문배주네요. 그렇죠. 문배술이라는 약간 이제 전통주죠. 네, 전통주. 근데 개 중에서 조금 도수가 낮은. 네. 어. 40도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문배주 안 약해. 17도 아 17도짜리가 있거든요. 아니 그 문배주가 약하지 않아요. 확인했는데 에탄올 함량 40%네요. 죄송합니다. 그 전통주들이 상대적으로 도수가 높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많아요. 도수가 근데 낮은 버전으로 제가 샀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네. 40도면 야 이거 에탄올 함량 제대로 한두 잔씩 그래도 홀짝홀짝 하시면 그래도 또 주당이시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카발땡이라고. 카발란. 이거 CS 아니야 이거? 이건 CS보다 더 셀 거예요. 이거는 캐스트 스트렝스보다 더 센 60도입니다. 57.1도. 57.1도. 아마 근데 CS인 거예요. CS이고요. 근데 왜 이거 가져온 줄 알겠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헤어질 결심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정확히 네. 이 카발란 솔리스트 올로로스 체리캐스크가 아, 네. 바로 기도수 씨가 이제 맞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를 딱 하고 이런 자기만의 취향을 확고히 가졌어요. 근데 이제 기도수는 스카치 위스키가 아니라 대만의 카발란 위스키를 먹는 아주 취향이 확실하고 깔끔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맞아요. 뭐 좋은 아시아 위스키들이 많지만. 근데 제가 실제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네. 좋죠. 카발란 되게 좋은 위스키 좋은데 40도와 57도면 뛰어가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정도면. 천천히 먹으면 됩니다. 네, 천천히 먹으면 되긴 한데 또 그냥 니트로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트로 먹어야죠, 당연히. 위스키는 니트죠. 와. 근데 제가 위스키를 가져온 건 물론 헤어질 결심 때문도 있지만 네. 형 덕분에 제가 위스키를 처음으로 약간 좀 제대로 마셔본 기억이 있어서 네, 두 아무튼. 좋은 술을 두고 뭐 안주를 좀 시켜보시죠. 뭐 RM씨가 준비했으니까. 아, 네. 전통주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부추전이나 감자전으로 한번 체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시기 전에 뭐 맛이라도 보고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준비한 이 조랭이 떡. 예스! 나 너무 좋아하는데. 와. 일단 문배. 일단 문배주, 전통주 맛있습니다. 예, 문배주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40도. 와,
그러니까 이거 원래 전통주들이 고도수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17도짜리인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 증류를 해야 되는 술이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이고 형님. 오늘 기어가겠네. 어우 손 떨리네. 어우 막. 야 이거 진짜. 한 잔 아시죠? 아무튼 아이고 수고를 위하여 반갑습니다. 아유 이거 아니 나보다 솔로 앨범이 나온 RM을 축하하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우 풍류가 절로. 아 향이 너무 좋아 진짜. 아 문배주가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아 문배주 맛있어요. 굉장히 플로럴하고 좋습니다. 오늘 전통주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코리안 리코어 렛츠고. 형이랑 저랑 단둘이 술 먹은 적 없잖아요. 술 먹은 적 옛날에. 옛날에? 둘이서? 아 한 번 있다 한 번. 호비랑 보통 먹던지 네. 지민이랑 먹던지. 보통 이제 사람 멤버들이 좀 더 껴서 먹. 세 명 네 명 뭐 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 이거 맛있네. 아, 많이 드세요. 좋아하는 걸로. 단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낸 거예요? 그 아무래도 앨범 릴리즈가 지금 한 3주 뭐 2주 정도 남았다 보니까 관련된 컨텐츠들 준비하고 있고. 항상 마주치면 그 부시시한 머리와 그 두꺼운 안경과 혼이 나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뭐 하다 오셨어요? 오늘은 솔로를 낸다면 누구나 하는 바로 그 관문이죠. 아이디 촬영. 아이디야. 네, 두 시간 동안. 네. Sup guys, this is RM of BTS, my solo album. This is Suga. 안녕하세요, 멜론 가족 여러분. 네. 저는 RM입니다. 이러면서. 네. 아, 근데 이번에는 사실 앨범으로 나오는. 사실 1집이죠, 1집. 네, 그러니까 1집이죠. 심플하게 네, 말하면. 네. 지금까지 우리는 앨범의 형태로 내지 않았어요. 믹스테이프였고, 네. 사운드 클라우드 위주로 올렸어요. 네. 네. 몇 개 들어가요? 10개요, 딱 10개. 아, 호비도 10개였고, 네. 저도 10개. 아, 근데 박수 쳐야 됩니다. 아, 열심히 했습니다. 저작권 협회 200곡 들어가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그거는 이제 윤경은 이제 아니 저 훨씬 적어요. 저 훨씬 적어요. 아 윤경은 편곡과 프로싱 하지만 저는 이제 작사로 짤짤이로 들어간 게 맞죠. 저는 훨씬 네. 적습니다. 아 근데 어때요 마음이? 일단 사실 뭐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그래도 형이랑 저랑 어쨌든 경력이 비슷하잖아요. 음악을 시작한 때도 비슷하고 딱 15년 됐더라고요. 15년 이제야 처음으로 그러니까 1집을 내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 예 네. 그러니까 근데 15년 만에 드디어 내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나의 정말 첫 공식 어떤 작업 작품이랄까요? 에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솔직히 저는 그 전에 모노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좀 약간 후회하거나 아쉬운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앨범 전곡을 사전에 들려준 건 제이홉 씨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맞아요. 저희가 막 막말로 막 내 앨범인데 한번 들어봐 줄래? 아,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호비가 사실은 잭 인 더 박스가 나오기 전에 네. 전곡을 처음 제대로 공식적으로 들려준 게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앨범이 준비되면 널 먼저 나도 한번 들려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호비를 사실은 그런 거 진짜 안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제가 받을 만큼 돌려주려고 초대를 한 거죠, 초청을. 개인적인 리스닝 파티가 있었네요. 어 그렇죠. 뭐 리스닝 파티? 뭐. 리스닝 파티지 그거. 그래서 호비가 이제 쭉 들어보고 같이 그냥 캐주얼하게 얘기하고 잠깐 한 시간? 아 저는 일단 나오기 전에 안 듣습니다. 웬만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게 어쨌든 동료긴 하지만 리스너의 입장에서 이걸 맞아, 들어볼 맞아. 필요도 있거든요. 맞아요. 선배나 형들이 이제 앨범 나오기 전에 막 들려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 감상이랑 앨범이 나왔을 때 들었을 때 감상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네, 네.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 커버를 딱 띄우면서 그걸 클릭하면서 맞아요. 볼 때랑 좀 다르다 그래야 되나? 저는 아예 음악 하지 않는 분들한테 들려줘요. 나오기 전에. 그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네. 더 객관적이라고 해요. 네. 이게 어떠냐고. 상전 네. 인터뷰에서 솔로 앨범을 중구난방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트랙 10개 중에 가장 먼저 작업한 노래가 4년 전에 만든 곡이라고. 네. 2018년 끝자락에서 2019년 초반 방탄소년단을 계속 하면서 병행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막 밀도 있게 이 솔로만 집중했을 수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늘 그때그때 꽂히는 것과 그때가 있으면 그때를 남겨놨다가 사진처럼 찍어놨다가 맞아. 그걸 앨범으로 만드는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앨범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2019년 초반부터 2022년까지의 제 일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4번 트랙 중에 이제 건망증이라고 김사월 씨 네. 포크 잘하시는 김사월 씨랑 한 노래인데 그 가사에 재밌는 게 제가 지금 두 달 뒤에 선언인데 아니요 29이에요 만 나이잖아 이제
아직 안 됐지 않아요? 아니 그 내년부터 된다고. 아 진짜? 내년부터 만나인데. 아무튼 뭐 코리안 에이지. 코리안 에이지 30인데 나 아직 26인데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때 녹음했거든요. 아. 근데 그때랑 지금 또 목소리가 되게 많이 다르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다시 녹음할래도 제가 너무 오염됐더라고요. 지금. 아니에요, 오염됐다기보다는 좀 변화했다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번에 그런 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 곡을 묵혀놨던 곡을 가지고 오면 저는 벌스 1의 훅까지만 쓰거든요. 아 보통? 네. 근데 그거를 뮤지션들이 오픈 벌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나 오픈 벌스 하나 있어. 뭐 한번 들어볼래? 뭐 이렇게 하더라고. 아, 요즘에 알았는데 저도. 아 저도 오픈 벌스라는 말을 쓰는지 처음 알았는데. 저는 하나 하나 써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그걸 가져왔을 때. 이제 지금 마음이랑 그때 마음이 다르죠. 예. 특히 우리같이 예.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벌스 2 쓸 때 정신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못 완성된 곡들이 꽤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1분대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그냥 벌스 원, 훅 원, 네. 뭐 아니면 훅 한 번 더 네. 반복해서 내고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막 제 거 작업할 때 데시타 그랬거든요. 데시타가 2가 없는 상태에서 아씨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러는데 막 A&R 쪽에서 지금 뮤직비디오 찍어야 되는데 빨리 보내세요. 2가 나와야 돼요. 아 이러다가 그냥 뮤직비디오 찍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막 평소에 곡에 대해서 이런 작업실에서 막 생각을 하다가 그냥 아 모르겠다 하고 집에 걸어가다가 나오거나 아, 네, 아니면 그렇지. 씻다가 나오거나 아니면 머리맡에서 갑자기 맞아. 자기 직전에 뭐가 빡 생각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맞아. 뭐 실제로 타이틀 이제 들꽃놀이 같은 것도 삼성역에서 신사까지 밤에 도상대로 걷는 걸 좋아하는데 도진 한 2시간 걸릴 텐데 엄청 오래 걸려요. 네, 내가 근데, 걸어봐서 알아. 근데 그걸 걸으면서 썼어요. 아, 일부러 약간 아. 약간 그 사람들 소, 백색 소음이랑 이렇게 야. 합쳐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거. 아, 뭐 재밌죠. 네, 네. 실제로 특히 화장실에서 많이 써요. 아, 화장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화장실 좀 특이한데 작곡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작곡가 이야기 들어보면 그 소위 말해 똥 싸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 똥 대신 다른 걸.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적에 선배가 있었어요. 작곡가 선배가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많이 알려줬던 아, 그런 형이 고관님이구나. 네, 계신데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가치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써내는 행위는 배설의 한 종류이다. 아 그렇죠. 저도 동감합니다. 쏟아내는 이제 배설의 한 종류이다. 배설이죠.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하면 되게 멋있었어. 근데 그래서 나는 똥을 쌀 때 곡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같은 배설의 형태니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아, 어마어마한 음료수가 있다고. 제가 호스트니까 제가 열겠습니다. 설마 우리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 중 하나인 혹시 그건가요? 설마 이거? 와 미쳤다 진짜 밀키스라고? 와 미쳤다 밀키스라고 진짜 롯데에서 만든 밀키스라고 이야 밀키스 어우 드실 줄 아시네 맛있네요 역시 역시 부드럽다 이야 사랑해요 밀키스 밀키스 어 왔다 왔습니다 아 네. 아우 감사합니다. 와 이거 뱀 오징어스. 네. 아 아무튼 뭐 이렇게 간만에 이렇게 앨범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 재밌네요. 많이 드십시오. 뱀. 앨범 총 제목이 뭐예요? 이제 인디고라고. 인디고. 아. 인디고 그 색깔이 이제 제가 입고 있는 네, 청바지 알죠. 색 같은 거를 생각했는데 모노를 만들었을 시기에는 형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막 엄청 시꺼먼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리고엔스라든지 요지야마모토라든지 아, 모노가 나온 게 딱 4년 전인데 그걸 내고 아 4년 전이었구나. 네 근데 그때 모노를 냈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미 제가 더 이상 그 모노 같은 흑백 옷들을 입지 않았을 네, 때예요. 네 맞아요. 맞아. 제가 이제 색깔이 생긴 네. 모노라는 앨범에 제가 분명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약간 라이밍이 되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모노 인디고로 해서 색깔로 같이 엮어가면 재밌겠다. 저는 아델의 그 앨범 제목을 많이 생각했어요. 네. 21, 네. 25, 30 이렇게 그 나이로 네. 하잖아요. 아델에서 저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형이 이제 숫자로 가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모노랑 인디고로 약간 그거를 좀 엮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연작처럼. 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디고가 약간 좀 그래도 블루 계열 중에 좀 탁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천연 그 쪽빛으로 나오는 네. 색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네.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이고. 근데 그게 그냥 생파란색의 어쨌든 그런 게 모노를 섞어버리면 네. 맞아요, 맞아요. 모노의 색감을 섞어버리면 나오는 색깔이라서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채도가 빠진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 빠진 색깔. 네, 약간 좀 자연스럽고 좀 때가 타고. 맞아요. 음악을 네. 들었을 때도 쨍한 음악들. 맞아요, 맞아요. 채도가 이렇게 막 형광색, 막 네온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음악을 딱 시작을 했을 때는 되게 이제 센 음악들 위주로 우리가 듣고 자랐어요. 아 당연하죠. 에미넴이라든지. 네, 근데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면서 이 연륜이 좀 차면 그때서 나는 이제 그 사람의 감성이 나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와인이나 네. 위스키 같은 거군요. 약간 좀 숙성이 좀 됐을 때의 무게가 있다. 그 사람의 오히려 좀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데뷔 초 때는 분명히 이제 본인 음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이제 외부적인 것들과 성적에 의한 것들로 인해서 그걸 못 펼치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막 나이가 스물 스물 하나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잘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언더독이었을 때도 있었고, 우린 지금 사실 탑독이 됐지만 언더독이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또 지금의 BTS를 만들었듯이 저라는 사람도 그 안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29살에 마치 탄소를 이렇게 누르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게 인디고라는 앨범으로 제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누른서 찍어낸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감성에 취하고 싶을 때 들으면 좋은 음악이 있을까요? 이거 사실 제 앨범 전체가 감성이에요. 이성 감성 밸런스를 되게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사실은 제 본질적인 거는 조금 더 EQ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별게 다 했습니다. 속상할 때 들어야겠다. 장르가 10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는 뮤지션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고 네. 올겨울엔 난방 대신 중구난방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중구면 종로가 중구죠? 그렇죠.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구. 그게, 실제로 네. 저희 부모님도 중구 사시고 네, 되게 좋아합니다. 이중구 씨도 좋아하고요. 아무튼 마지막 트랙이 있어요. 맞아. 박지훈 선배님이랑 한 곡. 아, 박지훈 선배님까지. 박지훈 선배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섭외들을 한 거예요? 난 진짜, 진짜 궁금하다. 진짜 이 정도의 스펙트럼이라고? 제가 문자도 하고. 와. 재밌어요. 그래서 그. 야, 이건 진짜 박지훈 선배님의 그 스펙트럼이. 발라드 하실 때 목소리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진짜 좋아요. 저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그분의 목소리가 엄청 이렇게 담담하면서 사람을 훅 끌어가는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아우트로예요. 네. 최종 트랙인데 넘버 2라는 트랙인데 뒤돌아보진 말아요. 뒤를 돌아. 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쵸. 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었고 네, 그 당시에는 뒤돌아보진 말자.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기도 한데 그 노래를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 구성원분들이나 제가 아는 뮤지션들 중에 몇을 들려줬는데 실제로 거를 좀 봤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속상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걸 보고 이제 아 어쨌든 이게 좀 뭔가 위로가 좀 되는구나 싶어서 넘버 2를 속상할 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 실제로 모든 선택이 다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저희는 항상 하다못해 차 악이라도 네. 선택을 하기 때문에 차트라는 곳에서 이제 내 노래를 이제 바라보는 순간이 있을 텐데 아, 뭐 순위라든지 네,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아,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사실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BTS랑 RM 이게 다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내봤자 저는 BTS보다 제 네임이 커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음악 내에서는 저는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자유롭고 싶었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 순간에 막 아 이때 차트 1위였는데로 남는 곡들보다 좀 사람들한테 좀 은은하게 전통주의 향처럼 좀 오래 남아서 플레이리스트에 한 곡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근데 물론 그러놓고서 아 저는 차트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면 아이디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신경은 쓰되 근데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어쨌든 차트 타겟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차트는 뭐 전 진짜 괜찮아요. 근데 제가 RMC를 한 10한 2년 3년 제가 2011년부터 봤으니까 아니 우리 10년부터 봤으니까 아 그러면 거의 13년 됐네요. 12, 13년을 봤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편해 보이는 순간이긴 해요. 저 정말로 자유롭고 편해요. 이 앨범을 마무리를 작업하고 실제로 완성시키면서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저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타이틀이 사실 제 4분 30초거든요. 와 이거 이거는 진짜 약간 실험적인 사실은 지금은 되게 무모한 네. 짓이고 전통적인 구조예요. 네. 16, 8의 전통적인 네. 구조라서 사실은 와 이게 막 16을 했다 와. 그러니까 많이 스트리밍 되기에는 사실은 저는 이미 글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16, 8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벌스가 이제 16마디 소위 말하는 이제 후렴구가 8마디 그거를 이제 만들다 보면 이 구조를 짜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요즘 구조가 아니죠 사실 진짜 요즘 시대에 16, 8에다가 곡수가 4분 40초면 그러고 브릿지 오고 또 사비 오고 그러면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4분 40초면 노래 요즘 2분 후반대 2분 중반대로 끊기니까 이거에 한 번 더 들을 시간
네, 길이라는 스트리밍이 건가요? 사실은 절반으로 줄죠. 네, 사실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는 1분 후반대의 곡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엄청 1분 58초 벌스 훅에 끝나는 노래도 나오고 저도 이제 외부 작업을 하면서 나 무조건 2분대로 가야 된다. 어쨌든 그치. 나는 프로듀서로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고 이 곡의 성적은 나한테는 꽤나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의뢰했던 클라이언트도 어쨌든 뭔가를 바라고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조금 편안하게 음악을 하면 사실 마음 편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는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뭐 한 잔 더.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이 너무 빠르다고 뭐라 할까봐. 아니, 아니 아니 혼자 술을 먹더라고 아까 보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거 참. 아니, 네. 아니 형이 빠르다고 뭐라 할까봐. 중구난방을 제외한 네 글자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이제 29이잖아요. 20살에 20대에 한 달을 남기고 나온 앨범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뭐 드라마처럼 그렇게 됐는데 내 20대? 네. 결국 내 20대. 내 20대가 이걸 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 같아서 둥가둥가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내 20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20대거든요. 만 나이로. 아, 마음은 20대가 아니고? 만나요. 아니, 20대죠, 형. 20대죠. 네, 이제... 형 20대인가? 형 만나요 30이잖아요. 만나요 29이요. 아, 29이고. 예. 같이 30이 되겠구만. 네, 저 내년에 이제 30인데 생일이 또 이제 3월달이다 보니까 나이를 빨리 먹더라고, 마음이. 아, 그치, 그치. 그 석진이 형이랑 9개월 동안 동갑이에요. 오, 그러면 이제 그때 석진아 해도 되는 거예요? 야, 진아. 아유, 뭐. 잘 있냐? 예의는 좀 지켜줘야지,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20대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완성된 앨범. 개인적으로는 RMC의 그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김남준이라는 사람의 감성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의 앨범의 주축에서 메시지를 전하던 사람의 감성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앨범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위로도 줄 거고 네네. 그래서 꼭 이번 앨범은 풀랭스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진짜 1번부터 10번까지 1번, 이유가 있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쭉 네. 들어보셔도 되고 이렇게 스윗합니다. 슈가슈가론 자 지금의 RM을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김남준을 만든 것은 지금의 RM을 만든 거? 제가 지금 알쓰를 찍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면 좀 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양자역학 네. 네, 물리학 네.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봤을 때 주변을 보면 죽어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책상도 그렇죠. 그렇고 뭐 유리병도 그렇고 오히려 생명이라는 상태가 되게 이상한 거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죽어있다가 어떤 현상 때문에 그 찰나를 잠깐 살아있고 그 다음에 계속 죽어있는 상태로 가는 건데 실제로 뇌파를 검사해보면 잠들었을 때 뇌파랑 죽기 직전의 뇌파랑 유사하다. 네, 유사하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를 무엇이 만들었냐고 한다면 되게 사고 같았던 그런 인연들과 필연인지 우연인지 모를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인 어떤 하나의 되게 유니크한 유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겪어왔고 제가 그 크레딧을 줬던 모든 것들이 결국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되게 메인인 건 저는 되게 오타쿠적인 매니아. 좋은 의미에서 네, 매니아적인 덕질을 하는 그거에 엄청 중요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뭔가의 매니아와 뭔가의 팬이 된다는 거는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있는 사람과 네. 없는 사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의 질 자체가 달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모노로 치자면 모노 나오기 전에 저는 아트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웃긴 게 한국 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뭐 인플루언서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아 그렇게까지 됐어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기사에 의하면 according to 기사 뭐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만큼 좋아하면 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죠. 네. 그게 이제 승부욕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제 많은 부분을 가장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위스키를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길래 나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이제 책 사서 보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먹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시인을 꿈꿨던 소년이 랩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이 있어요. 저는 랩을 해야겠어
나는 뭐 음악을 만들어야겠어 했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그날의 온도, 습도,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마주했던 그 순간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가요 프로였나요? 가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 팀이 랩을 하고 막 노래를 하는데 그걸 봤던 순간이 되게 충격적으로 왔어요. 와 저건 뭐지? 막 이렇게. 네. 뭔데 되게 자유롭게 무대를 뛰어다니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뭐 글쎄요. 그게 2006년에 그 막 여러 가지 랩을 제가 가사로 프린트해서 학교에서 랩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맨날 따라했던 게 생각이 나요. 2006년이에요.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일 텐데. 에픽하이 30? 네, 에픽하이 스완송즈라든지 아니면 뭐 온타임이라든지 그러다가 1년 지나서 2007년 뒤에 어머니한테 이제 그때 용돈이 별로 없어서 마이크를 PG48을 사달라고 했어요. PG48이었어? PG48. 나도 PG48이었어. 왜냐면 SM58은 너무 그러니까 비쌌어. SM58은 그 당시에 11만 원 이랬고 PG48은 싸게 사면 4-5만 원에서 샀어요. 그래서 중고로 저는 어떤 그날의 온도가 기억나냐면 제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너 마이크 왔더라 한번 잘 해봐 라고 하면서 그 마이크 박스를 건네주시던 그 날이 생각이 나요. 그게 제 스냅샷처럼 머릿속에 찍혀있습니다. 맞아 있어. 그 날이 모든 것의 시작. 2007년 봄이었어요. 근데 2007년부터 아, 내가 녹음해서 크레딧을 녹음해서 내가 올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크레딧! 아! 그때는 크레딧이었지 그지? 크레딧은 크레딧이 맞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PG48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음악을 만나면서 제가 뭐 나름대로 합리화를 했던 건 이미 이 랩은 리듬이 있는 시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난 계속 문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구조를 이렇게 짤 때 우리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BTS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짜긴 하거든요. 사실 재밌는 게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맨날 그 예능에서 불 꺾을 때 궁합요리 이런 거 할 때 파이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불타오르는 가사를 뜯어보면 네. 뭐 저도 괜찮아라든지 네, 맞아요. 굉장히 시적인 가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대충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도 나름 뿌리가 이제 힙합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그래도 어차피 한 뿌리를 예 추억에 빠진 김에 이제 타임머신 한번 해봅시다. 좋죠. 타임머신 재밌죠. 2020년 2월 25일 대 2025년 어느 날 그렇죠. 하나만 선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야 근데 둘 다 해보죠. 재밌잖아요. 저는 2020년 2월 25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인기가요 녹화하던 기억이 나요. 팬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킨텍스에 가서 녹화한 거고 네.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날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스케줄들이 다 취소되는 거를 눈앞에서 봤던 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자 다음 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한 줄씩 없어지더라고요. 잔인하게 한 줄씩 이렇게 어느 날이었나 내 기억이 나는 게 어느 날이었나 우리 다 취소라고 투어가 취소가 되는 걸 봤어요. 저게 이제 맥버터솔 투어였죠. 네, 맥버터솔 네. 저희 끝내고 이제 그래서 준비도 진짜 많이 했었고 우리들끼리 2020년 2월 1월 때는 우리가 진짜 막 온 막 미친 듯이 연습할 때였거든요. 막. 그때 우리 이거 정도로 준비하는 거는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그때 능력치들도 막 춤도 엄청 많이 늘기도 했었고 막 너무 재밌고 즐겁게 우리도 막 파이팅 넘치면서 준비를 했는 건데 아, 너무 재밌었죠. 팬데믹이 되면서 빠그라진 거죠 소위 말해서. 이걸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 못하지. 이걸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차마 이야기를 못했던 거죠. 이 얘기를 결국 하는 게 2년 거의 3년 만에 하는 거죠 사실. 시차가 그만큼이나 있다는 거죠 우리들한테는. 그때 녹화 끝내고 숙소 가가지고 뭐 했어요? 솔직히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때는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2월 25일이잖아요. 네, 그때는 제가 안 믿길 때예요. 네 맞아 안 믿. 이런 것들을 되게 부정하고 싶어. 왜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네. 뭐 5단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5단계 있죠. 엘리자베스 기블루. 네네. 네, 그 있죠. 그런 단계. 뭔가 부정이 담기지 않았나. 감정 시차가 오는 게 되게 오래 걸려서 형 대치타 나올 시즌쯤에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막 베개 집어던지고 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야씨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약간 좀 슬펐던 저한테는. 오늘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기까지가 이제 2년이 넘게 2년이 넘게 걸렸죠. 자, 그러면 2025년을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이야, 멀다 멀어. 이제 2025년이면 제가 제대 한 직후 거예요. 제대한 직후 막 머리 기르고 있을 때. 25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참 뭐랄까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만약에 빨리 어쨌든 사회에 좀 복귀를 한다면 또 멤버들이 복귀하기 전에 뭔가 뭐 밑작업을 해놓는다든지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혹은 뭐 저를 위해서 뭘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제가 어릴 적부터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많이 두려워해서거든요 그치 그죠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어떠한 순간들을 이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꽤 드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덜하기로 시작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제가 2020년이다 그랬어요 현재에 좀 집중하자 네, 현재에 좀 집중을 하자고 그 D2 쓰면서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썼고 그리고 그때 남았던 흔적들이 지금 곡들에서도 좀 남아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25년에 뭘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을 뱉지를 못하고 우리가 맨날 그래.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 절대 저 위스키 안 먹을 건데요 했는데 위스키를 그치, 먹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지금 위스키를 네. 먹는 정도가 아니라 뭐 네. 이게 뭐 헤어질 결심에 나온 거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절단은 없다 네, 이런 거죠 이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맞아, 거죠 맞아. 우리들은 근데 2025년에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같이 잘 모여서 이렇게 완전체 활동을 다시 좀 전개하게 된다면 좋겠죠 진짜 좋을 것 같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어쨌든 2025년 대부분의 멤버들이 복귀할 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양연화라는 저의 기념비적인 어떤 서사가 1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화양연화가 10주년이 돌아오니까 그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였을 때 너무 그냥 너무 웃길 것 같아 그냥. 웃기지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 아직도 빡빡이고 눈은 좀 길러고 막 너무 웃겨 근데 나는 그래도 되게 내 기분 좋았던 거야 이거 부산 콘서트 준비하면서 애들이 신나가지고 한 시간 일찍 와서 연습하고 막 달라방타 하면서 솔직히 너무 빡셌지만 저도 막 일부러 막 먼저 와서 연습하고 그랬잖아요 아무... 누가 그랬는데 누가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 피가 끓는다 막 이런 소리 하더라고 막 불타오르네 이거였잖아 그때 너무 재밌었어 난 보면서 멤버들도 보면서 나는 진짜 너무 기분 좋았던 순간 중에 하나였어 진짜 재밌었어요 다들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무대에서 무축해만 하나씩 보는데 장난 아니더만 불타오르는구만 다들 잘하더라 와 아니면 좀 치나 막 이것도 완전히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이게 방탄소년단이지 나도 진짜 기분이 되게 좋았어 부산 거 그러니까 부산 거 하면서 되게 와 진짜 아직 우리들의 마음이 다 동일하구나 아 그럼요 균질하구나 균일하구나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700ml나 됐구나 네, 700ml 위스키랑 똑같습니다 위스키랑 똑같아요 거의 비웠죠? 이거 뭐 이거 비우고 마지막으로 카발란 한 잔 딱 하면 프로그램 끝나지 않을까? 이걸 다 비우고 저 카발란 아니 이거 그만하고 이거 이제 스톱하고 자 제 유튜브 방송 런칭을 함께 해준 우리 RMC를 위한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어떠한 사람한테 음악을 추천해준다 추천을 해주고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냥 이렇게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둥둥 어릴 적에 우리가 이제 들었던 음악들은 다 밝고 예쁜 음악들 위주로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들려준 음악들은 대부분 밝고 예쁜 음악들이었었어요 그냥 Let it be의 가사가 어느 정도 조금 깊게 와닿는 이제 나이에 들어서지 않나 Let it be라는 게 참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절대로 되라고 둬 약간 이런 거니까 근데 그 중간에 speaking words of wisdom이 나오잖아요 네, 지혜의 말이다 네. 이게 진리다 Let it be 그냥 네, go with the flow 근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냥 냅둬야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그니까요 네. 느낄 나이가 이제 슬슬 오지 않을까 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어른이라는 단어가 진짜 어렵긴 한데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안 들거든요 어른과 어린은 결국 이 자가 눕혀져 있냐 세워져 있냐기 때문에 조개가 파도에 휩쓸려 진주가 막 단단해지고 이런 것처럼 진리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고민하고 뭐 고통도 받고 하면서 좀 그런 것들을 세상에 더 좋은 방식으로 베풀 수 있는 1.1인분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것이 좋네 1.1인분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멋지게 나이 들어간 방법이 아닐까
언젠가 나 되돌아가래. 저 하늘에 흩어질래. Why me fly? RM씨가 준비한 이제 카발란 그러게요. 딱 조금만 한 잔씩만 하고 쉐리 밤이니까 이거. 아니 우리 지금 많이 먹었어.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아 진짜? 이 다 먹어보셔야 돼 이거 진짜. 기도수 헤어질 결심 보신 분들은. 아 근데 아니에요. 드지 마세요. 제가 사야 되거든요. 이게 요즘 품귀. 이게 박찬욱 감독님 때문에 요즘 품귀라니까 진짜로? 자 이제 이거 막차를 먹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슈치타 2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슈가 슈가룬 2회 렛츠 고! That was nothing but time. 반갑습니다. 이런 슈가 저런 슈가 렛츠 고! 아, 이거 다시 가져가야 돼. 제일 아끼는 거란 말이야. 크리스탈인 줄 모르겠고. 크리스탈은 소리가 달라요. 오. 크리스탈.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